자, 이제 위암이 나옵니다. 위암이 아직까지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그랬죠. 이 위암 문제는 헬리코박터균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경우일 것 같아요. 자, 위암의 위험 요인 한번 봅니다. 자, 1번 짠 음식, 2번 햄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돼요. 자, 많은 경우가 식이 습관. 그냥 그리고 식이 습관 너무 이렇게만 쓰셔도 조금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맵고 짜고 자극적이고 단 음식 이런 데까지 쭉 이어서 써주시면 좀 더 아름다운 답안이 될 수가 있다 얘기하고요. 자, 항상 쓰실 때 우리 전완병변 쓰셔야 됩니다. 전완병변 위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완병변 뭐 있을까요? 우리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 왔어요. 세포의 변성이 있어요. 이게 되면 장 상피화생이 오죠. 장 상피화생은 자, 그 위의 조직이 장세포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화생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 상피화생이 왔다 그러면 이형성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궤양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궤양은 틈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암이 있는 환자분이 그 내시경 검사를 해볼 때 위궤양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위궤양이 있다라고 해서 위암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위궤양은 그야말로 위염 정도고 세포의 변성과는 별개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써볼 수 있는 거요. 선종성 용종 있겠죠? 용종. 선종은 양성 종양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용종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요. 용종은 그냥 폴립이에요, 폴립. 이 폴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부풀어 오른 경우를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세포가 과형성돼서 이형성이 없이 그냥 과형성된 경우에는 세포 수만 많아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암의 전완병변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양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써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가족력. 잘 생깁니다. 1번에 제가 또 써야 될 헬리코박터균. 아까 네 강조를 했는데 안 썼네요. 헬리코박터균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고령. 자, 위암의 국가암 검진 몇 살부터? 40대 남녀 이상 얘기를 했었었죠. 이런 고령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음주, 후변 이런 것들이 위암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에 흡연, 2번에 고령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꼭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이제 위암의 우리 분류 한번 볼 건데요. 자, 위에서 생기는 암은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써놨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선암. 선세포에서 분비하는 세포에서 변성이 와서 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말트 림프종. 림프종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생기고요. 암 중에 흔하진 않지만 전체 암 중에 흔한 림프종 중에 흔하진 않지만 위에서 발생하는 림프종 암 중에는 그나마 발생한다. 그리고 위에서 이 간질에 근육층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암 간질 종양 등이 있다. 요거는 그냥 등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위선암이 대부분이니까 위선암은 크게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어느 만큼 T변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조기 위암이냐 진행성 위암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얼리 조기 위암이니까 빨리 발견을 한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점막하 박리술 점막하 박리술 점막 절제술 이런 것과 같은 내시경 수술만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1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조기 위암의 침윤 깊이는 어느 정도다? 점막 하까지는 있겠죠. 점막 안에 종양이 상피층을 넘어서 점막층에 있거나 점막 하층까지는 침범을 했으나 근육층을 침범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층을 침범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혈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림프도 많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를 부분 절제를 하거나 전체를 절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조기암은 그야말로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우리가 치료가 종결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성 위암이라고 한다면 근육층 점막 하층을 넘어 근육층 이하로 침윤이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은 대부분 우리가 관혈적 수술, 복강 수술, 복강경을 통해서 관혈적 수술, 복강경을 통해서 한다거나 개복술을 한다거나 로봇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로 치료를 해야 되고, 진행성 위암이면 추가적으로 항암화학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치료들까지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를 절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수술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해야 되겠죠. 5년 이상은 수적관찰 하던 중에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제균치료에 적응증이 된다. 부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내기는 좀 좋겠죠. 구멍 뚫어서. 요즘에 워낙 문제가 10점짜리로 나오는 게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2점, 3점 이렇게 나눠서 내기 때문에 요 위 선암의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구별하는 점막 하층 이내냐 아니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